뭐나 부부 문제로 왔어? 결혼을 했어? 네, 남편 때문에. 근데 이혼할 거야? 언니네 몇 살이야? 근데 신랑이 언니네 부부가 지금 이별수, 관청에 귀설수, 이 나라의 법원에 뭐 이혼 소송을 걸든 이 신랑이 망신수가 있고. 아, 남편이 그 친구랑 바람이 났어요. 미친 건, 진짜. 근데 저한테 딱 걸렸잖아요. 친구는 지금 잠깐 뭐 접수하는지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인간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얘기는 한 상태예요. 어우, 어려워. 근데, 없던 일로 치는, 뭐, 원래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 막 이런 뭐가 식으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어. 친구랑 바람이 났는데. 별 사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별 진짜. 사이가 아니야. 그쵸. 완전 이건 바람이죠. 미친 거죠? 아, 진짜. 아니, 욕해서 진짜. 미안해. 아니, 욕하셔도 돼요? 저도 욕하는데. 아, 진짜. 이혼하는 게 맞죠? 제가 이거를 눈감아 줘야 되나 이거 이러는데. 눈 감아서, 아니, 근데, 일단 본인이 이혼할 거잖아. 저는 지금은 이혼할 생각인데 자꾸 이제 빌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 건 건지.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될게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혼을 안 한다고 용서를 한다고 하면, 언니가 그 용서하고 살겠어? 못 살아. 딱 그게 걸렸어요. 바람에도 종류가 있어. 얘가 진짜 다른 데서도 아니고 어떻게 집에서. 바람에도 종류가 있고, 남자가 살면서 바람 필수 있어. 그런데, 인간이 지켜야 될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 뭘 파티인가요? 어떻게 해. 친구들 둘다 있는데다가? 인연을 끊어야지. 그게 무슨 아니 근데 친구야? 이거를 소문을 내서 이것들을 친한 아주 친구야? 그냥 네제 주위 친구들하고 다 아는 진짜 완전 베프거든요. 그게 무슨 근데 그런 친구야? 그게 무슨 친구야? 이런 이거를 게 진짜 무슨 매장을 시켜야 남편이고. 되는지. 저희 집에서 반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은 이런 신기가 없어도, 예감이 있는 거야. 내 부모니까, 사람을 보면 인상에서 어떤 예감이 부모들은 그 직감으로 느끼는 거야. 네가 미쳐서 날 떠서 결혼을 했잖아.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올해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본인의 결혼 관계가 오래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아기는 없어? 네, 아직 없어요. 더 길게 가서 무슨 뭐 아기가 없는 거를 다행이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뭐 웬만해야지. 진짜. 뭘 참아, 참기는 당장 때려쳐. 집에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우선 지금 질러놓기는 했는데, 지금 아니, 집에서 아직 집에다가 왜 질러? 모르거든요. 여기부터 아니, 그러니까, 시댁부터 가서 저기 해야지. 집에서는 아직 몰라요. 지금 이제, 이 터진 게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를, 집에서 남편이랑 맨날 지금, 맨날 잘못했다고 하는데, 집에 뭘 있기가 싫은 잘못해? 거예요. 잘못하게. 그럼 뭐술 먹고 실수했대, 그게? 응? 내가 볼 때는 미치겠네. 그들이 그날 실수 뭐 이렇게 하루만 하루 실수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이지가 않아. 언니한테 미안한데 이게 무슨 하룻밤 실수고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차피 다 알고 왔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하룻밤에 뭐, 사람이 술을 먹고 실수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그냥 말 그대로, 바람이야.
불륜이고. 근데 이제 그 상대가 친구라며. 미친 거지. 이미 이별수는 들어왔어. 그러니까 자기네 부부는 이미 깨진 쪽박이야. 이거 유리잔 다 깨졌는데 어떻게, 그릇이 깨졌는데 어떻게 붙여? 못 붙여. 이거를 다시 믿고 살아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자식을 보고 참고 산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참고 살아? 그리고 애당초 이 신랑하고 궁합도 맞지도 않아. 헤어지면 저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 일어난 뭐 청천벼락 같은 그런 일들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 지금 이거는 뭐 까발려서 개망신을 주고 네. 그래서 본인이 속이 시원해지겠어? 아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시원해지지도 않고 그냥 친구랑도 인연을 끊고 남편하고도 이혼을 해. 애지간하면 살으라고 해. 진짜 더 꼴보기 싫은 게 이렇게 이혼을 하잖아요. 둘이 혹시라도 붙어먹으면 진짜 완전 짜증날 것 같아요. 둘이 붙어먹어서 살지도 못해.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예 지금 애초에 그냥 어떡하니 망신을 밖에 남은 게 없어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맘 같아서 그냥 다 뒤집어버리고 얘도 쟤도 사회생활 못하게 매장시켜버리고 싶은데 단순히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가 이 사람하고 남편하고 둘이 부부의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자기는 서른이 넘어서 서른다섯여섯이나 돼야지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 전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를 하고 했던 것도 이 사람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지만 딸이 시집을 조금 늦게 갔으면 천천히 갔으면 했었던 그런 마음도 부모님이 있었을 거야. 제일 이제 크게 걱정을 했던 거는 엄마가 걱정을 했겠지. 그래서 반대를 했겠지. 근데다가 본인은 직성이 강해.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여기까지 들고 왔을 때는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왔겠어. 이런 사연을 들고 오죽 속이 터지면 점을 보러 왔겠어. 얼굴에는 지금 악밖에 남은 게 씹어먹어도 지금 시원치가 않을 심정이잖아. 아 진짜 아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 이것들을 그냥 다 진짜 안 좋은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았니? 어떻게 참고 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니? 걔는 지금 얘 몰라? 친구는 몰라? 알아요. 딱 걸렸어요. 둘이 집에 있는 거 딱 걸렸어요. 아 집에서 그런 거야? 네. 아니 낌새는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우리 저희 집에서요. 뒹굴다가 딱 걸렸다니까요 저한테? 이게 정체가 뭐가 필요하니 그냥 헤어져야지. 안 그래? 아 근데 그냥 헤어지기 너무 억울하니까. 그럼 뭐 두들 팔 거야? 이 신랑 두드려 안 팼어? 아 이걸 어떻게 해.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기네들은 이 일이 없었어도 어차피 못 살아. 그런데 올해가 이 사람이 수가 살아와 신랑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신수가 붙은 거야. 그리고 회사에 다 터뜨릴 거야.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네 친구도 미친년이다. 얘네 어떻게 쟤네 생활을 못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생활을 못하겠니? 어? 어차피 회사까지 가지 않아도 너 친구들도 다 알 거 아니야. 아직 몰라요. 친구들은 다 아직 다 알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애들 다 있는 데서 망신을 시켜가지고 걔가 어디 연락하거나 그러면 다 알게 그럴까
지금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다 이게 지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어? 지네들은 잘 저기를 하겠니? 그리고 이 신랑이 잠시 잠깐의 어떤 그런 부분이지 어? 또 걔하고 붙어서 살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야. 나 지금 빌고 있잖아. 아니 비는 게 그냥 진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 사회생활 하면서 다 그럴 수 있대요. 뭘 그럴 수가 있어. 친구하고 미친놈이지. 진짜 욕 나오네. 아이고. 아 그냥 이건 그럴 수가 없고 어? 이거 뭐 전 볼 것도 없고 어? 어차피 부부가 못 살아. 이번 일을 참고 넘어가도 못 살아. 그리고 이번 일을 참을 사안도 아니야. 어? 그 친구 관계도 끝을 내 쫑을 내고 나는 지금 얘보다 걔가 더 열이 받아. 친구야? 어. 미친년이지. 하루 이틀 친구도 아니고. 아 진짜. 하루 이틀 친구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걔는 뭐래? 잠수 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지금. 잠수 타야지. 사람이 얼굴에 낯짝이 어? 잠수 타야지 당연히. 이거 없었어. 네. 마음 정리하세요. 네. 더 두고 볼 것도 아니고 더 두고 볼 일도 아니야. 좋은 얘기 못해줘서 미안해. 아, 근데 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아, 진짜. 아, 정말.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새하얘가지고.